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사는 네, 그 마약 사범 두하이를 골로 보냈었다고 합니다. 그 수나디 수다드 짜오사니 이제 약이 점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 그 오늘만 산다는 마약 사범 간부까지 다 해치우다니 말입니다. 그러면 죽은 두하이 두목인 두라오사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떠했을까요? 짜오사니 내 부하를 죽였다고? 하참, 그 전에 내한테 귓바망이를 얻어맞아도 찍소리도 못 내던 우리 짜오사니 이제 감히 내 부하까지 죽여 짱그라! 두라오사니 차장까지 쨍그랑 하고 미치고 있는데 삘릴리 삘릴리 전화가 오는데요. 예 형님, 저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요. 그래서 저와 제 친구 잠깐 다녀오고 뵙겠습니다. 네, 이는 바로 저번 회에서 이 약 바꿔치기를 한 놈들이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먹튀를 하겠다는 건데요. 그러자 두라오사니 얘기하는데 아그들아 그렇다면야 너희들 호주머니가 이 더더욱 든든해 하는 게 아니겠니?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 멘즈가 빵빵하지? 이러자 요번에 보수가 좀 큰 건이 하나 있는데 내 특별하게 이걸 너희들한테 줄게. 이 건은 수고비가 5천 위엔씩이나 하는 건데 너희들 이걸 하고 가지 그러냐? 그러자 에? 수고비가 5천 위엔이라고요? 네, 이러한 놈들이 왜 그 모가지가 떨어지는 약배다 일을 했었겠습니까? 다들 이 돈에 환장하는 놈들이니 그런 게 아니겠냐고요. 이때까지 이놈들은 그 자신들 때문에 두 하이가 죽은 것도 몰랐었다고 하는데 하여 이것들은 곧 5천 위엔까지 더 벌고 떠나겠다고 범이 아가리에다가 대가리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. 네, 이어 약을 받으러 찾아간 이 두 놈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이 꽉 제압해서는 그 뚜라오산한테 끌고 갔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뚜라오산이 두 눈에서는 불덩이가 뚝뚝 떨어지는데 내 이 대가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조직을 배신해? 야들아 그 조직 룰을 집행해라. 마약 조직들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는 방식은 다들 다른데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이 모두 다 제일 잔인한 수법으로 진행한다는 건데 이어 부하놈들이 한 엄청 커다란 물통과 이 한 자루 식칼과 숫돌을 가져오는 거였다는데 네 이어 뚜라오사는 그 두 배신자놈이 면전에다가 숫돌을 딱 놓고는 이 식칼을 쓱쓱 갈았다고 합니다. 네 이 시퍼런 식칼은 딱 봐도 자신들한테 쓰일 것 같은데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이 두 배달원은 어떻겠습니까?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저희 이 다시는 하지마. 다시는? 예? 너 금방 다시는이라고 했니? 이것들이 뭐 마약 조직을 동해 축구 동아리인 줄 아나? 에이? 다시는? 네, 그 뚜라오사는 놈이 대가리를 통째로 대야 안에다가 꽉 집어넣고는 이 시칼로 모가지를 확 그어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배신자 놈이 모가지에서는 피가 꿀꺽꿀꺽 하고 나왔었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 곁에 놈은 어떻겠습니까? 그 아까 숫돌에다가 시카를 가는 모습을 볼 때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었는데 그만 끼익 하고 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기절하니 쉽게 가자고 누구 맘대로 야 저놈은 깨워라. 이 마약 사범 놈들이 참으로 지독하죠. 웬만하면 기절해 있는 채로 이 편안하게 보내버릴 수도 있었겠는데 말입니다. 그렇게 두라오산이란 이 악독한 놈은 놈을 다시 깨워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야 이 모가지를 따버렸다고 하는데 이어 두 놈을 다 처리해버리자 이 손을 쓱쓱 닦으면서 전화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왜 짜오사니니? 너 그 왕년에 내한테 귓방망이를 얻어맞고도 헤헤 그렸던 그 짜오사니 맞니? 그러자 에헤 이놈이 뭐 왕년에 소리를 하면 난리라죠. 뭔데 니 내를 아니? 내는 니를 모르는데. 네 짜오사니 또 제일 잘하는 요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는데 짜오사니 너 어디야? 우리 얼굴 한번 봐야지 않겠니? 뭔 흑사회 간 빠지고 뭐고 내 뚜라오사 앞에서도 먹히나 봐라 이놈아. 네 이러한 마약 사범들은 그 강호바닥과 이 완전 다른 과인데 그렇게 짜오산과 뚜라오사는 또 계속하여 서로 욕지거리를 막 늘어놓다가 전화기를 확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짜오사는요 뭐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시기 뚜라오산과 그의 조직 뚜라오먼은 이미 그 예전에 살벌한 조직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뚜라오산 전에 뚜라오먼을 맡았던 두목 때부터 이미 여러 차례나 경찰들한테 털리웠다고 하는데
하여 이제 뚜라오산도 수배령을 받았고 그지 앞가름도 못하겠는데 그러한 게 뭐가 두렵겠나구요. 이 때리놈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그럼 이 당한 뚜라오산이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? 놈은 부하들을 시켜서 전 장춘 시내를 발칵 뒤집어서 짜오산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짜오산 이놈은 항상 차량 3대로 다녔으며 부하들 10명씩 끌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할 때 서로 붙으면 큰 총싸움으로 번질 테고 그럼 전기백이 없는 뚜라오산 측이 더더욱 위험하겠는데 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 네 드디어 때가 왔다고 하는데 그날 짜오산이 글쎄 운전기사 한 명만 데리고 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놈은 오늘 매우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었으니 말입니다. 그가 오늘 만나는 놈들은 다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귀한 자리에 이 무식한 깡패건단 놈들을 데려와서야 쓰겠습니까? 야들아 드디어 때가 왔다. 그 짜오산 그쳐 죽일 놈을 똑같이 때려 죽일 기회가 왔다 이 말이다. 가라! 뚜라오산은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얼굴이니 못 갔었고 이 밑에 부하놈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너희들 다들 잘 기억해라. 그쪽에서 이 부티가 제일 촤촤 차 넘치게 잘 입은 놈이 바로 짜오산이요. 알았어? 또한 그 놈이 분위기를 보면 딱 그냥 알릴 거예요. 그렇게 뚜라오산이 부하 5명만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짜오산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역시 짜오산답게 한 의리의리한 최고의 술집에서 이 자리를 안폐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던 짜오산이 여기서는 한참 술을 부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데 여러 어르신들 항상 저 이 아우의 일을 봐주신다 항상 고맙습니다. 자, 오늘도 여기서 한 잔 마시고 저희 나이트로 모시겠습니다. 그쪽에 또 최상급 백마들로 이 쫙 깔아 놨습니다 어르신들. 그러자 하하하하 다들 매우 만족해 하는데 짜오산 저놈이 참으로 깍듯하단 말이야. 에이 안 그래서 다들 짜오산이 이 위층의 놈들한테 잘하는 거는 사실인데 아니면 이놈이 어떻게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짜오산이 헤헤 거리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는데 이어 다섯 명의 놈들이 이 산탄총을 들고는 우두루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짜오산은 뭐 별로 쓰게도 안 봤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 놈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짜오산은 이 쳐들어온 놈들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 여기에 다른 놈을 찾아온 줄로 알고는 요 아주 느긋하게 해바라기를 딱딱 까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 말때 어나 짜오산이야. 에이? 우리 뚜하이 형님을 죽인 게 어나야. 짜오산이요? 그제야 짜오산이 화들짝 놀라면서 해바라기 떨궜다고 하는데 뚜하이라고? 그럼 뚜라오산이 보냈나? 근데 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그렇게 짜오산이 어디둥절해 있는데 어라? 아니 이런 얍삽한 것들을 봤나요? 그 짜오산이 글쎄 아까까지만 해도 헤헤헤 하며 뵈셨던 높은 분들이 글쎄 이 다들 살겠다고 뒤로 돌아서면서 이 짜오산을 보고 있는데요? 네 그 뜻은 뭐겠습니까? 짜오산? 저놈이 바로 짜오산이다 라고 이 눈짓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네 하지만 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짜오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 당신들 누구를 찾는다고요? 짜오산이요? 오, 잘못 찾아오셨구만. 이 룸이 아니라 저 곁에 룸이요. 나도 아까 저 곁에 룸에서 마장놀이를 좀 하다가 왔었는데 짜오산이 또 그쪽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어? 그러자 말입니다. 아까 뚜라오산이 뭐라고 했었죠? 안에 쳐들어가서 제일 귀티나고 올백머리에 제일 옷을 잘 차려입은 놈을 찾으라고 했었잖아요. 근데 이날 이 안에 놈들은 글쎄 다들 올백에 이 귀티가 촤촤 차 넘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 안에 있던 놈들은 다들 짜오산이 모시는 고층 간부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다들 은행의 행장이 아니면 전계 넘버원 넘버투인데 이 귀티가 촤촤 차 넘치겠죠. 하지만 이때 마침 또 곁에 룸에서 이 두르륵 두르륵 하고 마장을 굴리는 소리가 나는데요. 그래? 저 곁에 룸이라고? 오케이 그 신뢰 많았어. 그러면 뭐 하던 거나 그냥 하오. 그렇게 이 돌대가리 마약 사범 놈들은 한 바퀴 쭉 둘러보더니 그냥 툭툭 털고 나가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이 놈들이 다 나가자 요 태연자약하게 앉아있던 짜오산이 발떠덕 일어났다는데 아이고 뭐야 저거
저것들이 지금 내를 찾아온 거였어? 내 진짜 까딱하다가 오늘 두 번째 량시둥이 될 뻔했네. 네, 이날 자오산은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날이었었는데. 이어 어르신들 저 좀 도와주세요. 이어 자오산이 이 낑낑거리면서 여러 무거운 테이블이며 소파며를 옮기려고 하는데. 자오산아 내는 먼저 그냥 가면 안 될까? 내 금방 너무나도 쫄아서 이 지릴 뻔했었다야. 네, 그 높으신 분들이 그시 깡패 근다들이 쳐들어오자 제대로 찔 얼었다고 하는데. 아니 어르신 지금 나가면 어떡한답니까? 저 문 밖에서 놈들이랑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이 대가리가 박살 납니다. 빨리 이 빨리 저를 도와서 문이나 단단히 틀어 막자고요. 그렇게 좌우상과 높으신 양반분들이 낑낑거리며 물건들을 옮겨서 이 겨우 막았다고 하는데. 너희들이 내 좌우산을 그렇게 쉽게 잡을 것 같으니? 천만에 어림도 없다 이것들아. 내 보안원들이 도착하면 너희들 끝장이야. 그렇게 좌우산이 어디론가 띠띠띠띠 급하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. 방광이야 빨리 오라고 이놈아. 내 지금 저 밖에 놈들한테 포위되었다. 그러자 예 판광이는 이미 그 시절 자오산이 제일 큰 행동대장이었었는데 이어 자오산과 그 높으신 분들이 계속하여 루마니 물건이나 물건들을 싹 다 움직여서 문을 막고 있을 때. 네, 그럼 그 뚜로산이 보내온 놈들은 어떠했을까요? 이 돌대가리들은 다 잡은 자오산을 놓치고는 곁에 룸으로 또 쾅 하고 차고 들어갔다고 하는데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안에서 마작을 놀고 있던 네 놈은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이 무시를 하는데요. 왜냐면 이것들도 위통에다 청룡이며 백호드를 그리고 있었으니 뭐 두렵지 않다는 건데. 그러자 이것들 뭐야?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니? 에? 멘트 안 죽여 이것들아! 과자! 네, 다짜고짜 그 마작판을 확 뒤집어 놨다고 하는데. 그러자 니 먹고! 그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놈이 두 주먹을 부르짖고 발떠덕 일어섰는데 말입니다. 앉아라 이놈아 앉아라! 이 차디찬 권총자루가 머리에다 딱 갖다 대는 거였다는데. 어디서 너덜거리니? 에? 어디서 너덜거리냐고? 네가 바로 쩔산이야? 에? 그래서 지금 너덜거리고 있는 거니? 여투! 네, 다짜고짜 권총 손잡이로 그 행동대장 놈이 대가리를 내리깠다고 하는데. 사실 이날 곁에 룸에 있었던 놈들도 웬만한 깡패 근다는 아니었었고 짱쉐정이라고 부르는 패거리였다고 합니다. 이어 곁에서 짱쉐정이 느긋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. 자오산? 그 야가 빠진 타짜 놈을 왜 여기서 탔어? 여기 그 누가 그 뺀질뺀질한 올백 대가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요. 여기서 뺀질 대가리란 올백머리로 기름칠을 촤촤해서 요 햇빛에 빛까지 번쩍번쩍이는 걸 말하는데. 그러고 보니 이 룸 안에는 진짜로 뚜러산이 얘기했었던 그러한 놈이 없는데요. 그러다 이때 그제야 이 곁에 있던 한 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. 형님에 혹시 아까 그 전에 룸의 것들이 우리를 데리고 놓은 게 아닙니까? 그 아까 룸에서 우리를 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던 그놈이 짜오산이 아니었을까요? 네? 아이고 이 내 대가리를 봐라. 야들아 가자. 그제야 이 돌대가리들이 눈치를 채고는 우두두 몰려서 아까 곁에 룸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포위되어 있는 짜오산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